안녕하세요. 솔로몬 복스입니다. 오늘은 10월 달에 읽은 책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10월 달에는 좀 여행도 다녔고요. 그다음에 장염도 걸려가지고 거의 한 2주 넘게 고생도 했었고, 그것 때문에 병원도 갔었고, 뭐 했었는데, 아무튼, 그래도 10월 달에는 읽은 책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책들을 또 읽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읽었던 소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유난히 또, 민음사 책을 좀 많이 읽었네요. 네. 첫 번째 책은, 이 책입니다. 루이지 에링저의 삶의 한가운데라는 책이고요. 문예출판사에서는 생의 한가운데라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예출판사에서는 그 전혜린 번역가라고 해갖고, 뭐 천재 번역가라는 칭호를 얻은 그런 번역가가 번역했던 책이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번역한 지가 조금 오래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요 민음사본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책을 볼때 요즘에는 뭐 되도록 이렇게 깨끗하게 보는 편인데요. 이거는 보면서 이렇게 책을 다 접으면서 좀 봤습니다. 그 정도로 좀 괜찮았던 작품이었고요. 여러분한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추천책으로도 추천을 해줄 만합니다. 이 책은 독일 소설인데요. 독일 소설이고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니나라고 하는데요. 이 독일에서 이 60년대 니나 신드롬을 일으켰던 센세이션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여기 나오는 여주인공 니나가 이제 그 2차 대전 때 그런 규율과 규범이 좀 일상화된 사회에서 니나라는 캐릭터가 좀 자유분방하고 또 자기 앞에 닥친 상황을 좀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또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좀 니나의 모습에서 좀 흡입력 있고 좀 이렇게 많이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니나 신드롬까지 일으킬 정도로 그런 작품이었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니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여기 나오는 또 남자 주인공이 또 있거든요. 남자 주인공 슈타인이라고 또 나오는데, 이 슈타인이라는 남자는 또 너무 또그 니나를 향한 또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또 이제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나요? 네. 너무 또 지고지순한 또 사랑을 또 보여줘가지고, 이게 그 니나와는 또 다른 캐릭터로 해서 또 읽는 재미를 또 주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작품입니다. 다음은 어떤 걸 읽었을까요? 다음 작품은, 이것도 또 민음사 책이네요. 민음사 이 모던 클래식 시리즈에서 나왔던, 조너선 샤프란포의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책은 좀그9.11 미국 9.11 테러,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났던 그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여객기로 들이받아서 테러를 했던 그런 사건에 대한 사건이 배경이 되는 소설인데요. 그 사건에 대한 그런 정치적이나 뭐 그런 이슈들은 다 빼고
네, 그런 내용은 없고요. 여기 이제 9.11 테러에서 희생을 당한 아빠가 있어요. 아빠가 있어서 그 주인공인 아들이 그 아빠를 갑작스럽게 잃은 그런 주인공이 그 아빠의 물건을 보다가 네, 보다가 그런 어떤 그 열쇠를 찾게 되는데요. 그 열쇠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 열쇠에 맞는 자물쇠를 찾으러 다니는 어린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또 그런 9.11 테러에 대한 그런 아픈 슬픈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특이하게 보면은 여기 안에 이렇게 뭐 사진도 있고요. 예, 사진도 있고 형식이 되게 특이한 형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빈 페이지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빈 페이지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빈 페이지가 이렇게 여러 장또 반복되기도 하고요. 보다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줄쳐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뭐 중고책이라 제가 주신 건 아니고요. 이렇게 있고 보다 보면은 이렇게 막 인쇄가 겹쳐지는 부분도 막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이런 사진도 나오는데 이런 그런 글쓰기 작가가 이런 글쓰기 방식을 채택을 함으로써 이 책에 좀더 깊은 감정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뭐 여기에는 이제 그9.11 테러도 나오지만 그이 주인공 오스카의 할아버지는 또그 세계 2차 대전 때 드레스덴 폭격 때 그런 희생을 가족을 또다 잃은 그런 희생을 당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11 테러와 드레스덴 폭격 요두 가지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스토리가 나오고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닥친 그런 슬픈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슬픈 사건들의 그 희생자도 물론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그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가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이 전반적으로 슬픔이 깔려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뭐 눈물이 나오고 그런 내용의 작품은 아니거든요. 근데 되게 유쾌하고 담담하게 쓰여져 있는데 이 주인공 오스카의 이런 행동들이나 이 오스카의 엄마의 그런 가족의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되게 책 전반적으로 슬픔이 좀 깔려 있는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슴 따뜻하고 슬프게 봤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한번 다들 또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벽돌책인데요. 요거는 이제 윌리엄 스타일런의 소피의 선택이라는 책입니다. 요건 두 번째 책이고 저희 모임에서 한달 동안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읽었던 책입니다. 미국 소설인데요. 여기 나오는 이제 스팅고라는 사람하고 여자 주인공인 소피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스팅고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의 남부에서 태어났고 뉴욕으로 오게 되는데 그런 미국의 전반적인 그 남과북의 흑인 인종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고 이 소피는 그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이제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 있다가 간신히 가까스로 나와서 미국으로 온 인물이고 그런
소피 자체가 또 폴란드인이기도 해서 이 폴란드인이 겪었던 그런 유대인의 학살에 대한 이야기와 그 폴란드인으로 비춰진 폴란드의 모습, 그리고 독일의 모습, 그리고 유대인의 모습, 그런 거를 볼 수 있어가지고 상당히 괜찮게 봤던 소설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알 수 있었고요. 이 책을 조금 길었던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권 후반부터 2권까지는 되게 이제 숨막히게 넘어가서 금방 읽었거든요. 근데 이 딱히 그런 어려운 문장도 없었고 읽는데 무리 없이 가독성 있게 읽었었는데 내용이 좀 길었다. 그리고 읽기 전에는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미국 내에서 인종차별, 유대인에 대한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미국 내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조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2권째 가서는 거의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좀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로 편향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지만 역사적 사실을 좀 많이 알았던 계기가 됐고 책 자체는 충분히 상을 받을 만한 그런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히 이렇게 추천을 하겠다,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요, 추천을 하겠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간이 나시면 읽어보고 지나가는 것도 괜찮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작품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일본 작품 중에서 세 가지 추천하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인간실격이라는 작품입니다. 예전에 한번 읽었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읽었는데요. 예전에는 되게 이제 이런 주인공 요조가 나오는데 이 요조가 이제 나중에 자살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런 죽음에 대한 되게 슬픈 감정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또 다시 읽으니까 마냥 그렇게 우울한 작품만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전에 읽었을 때하고 또 나중에 또 재독을 했을 때 또 느끼는 감정이 좀 달랐고요. 요 인간실격은 다자이 오사무의 좀 자전적인 작품이라고도 해서 약간은 그 요조의 그런 이야기가 다자이 오사무의 그런 삶의 이런 스토리를 보면은 약간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고 이게 뭐 1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작품이라서 쉽게 좀 읽으실 수 있고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책이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호불호가 좀 있는 작품이긴 해요. 네. 한 10분 중에서 한 2분 정도는 이렇게 너무 이게 유명한 작품이다 보니까 기대하고 봐서 그런지 좀 딱히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라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유명한 작품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요거를 읽고 다자이 오사무의 다시 이제 달려라 메로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요 책은 그 민음사 이제 22년도에 초창기 이제 북클럽 했을 때 사은품으로 나왔던 한정판 책이고요. 지금은 뭐 구매할 수는 없는데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에서 달려라 메로스라는 작품으로 요거보다는 좀 분량이 좀 더 보태져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읽어봤는데요. 요 책은 그 다자이 오사무가 좀 결혼을 하고 좀 안정적인 생활을 했을 때 쓰여진 단편 작품들이 모여져 있고요. 이 아까 읽었던 그 인간실격과는 좀 다르게 요거는 되게 경쾌하고 발랄한 작품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읽어보면은, 인간식 기억이 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이게 같은 작가가 맞는지, 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특이한 작품이었고요. 저는 단편작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요거는 상당히 재미있게 봤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어떤 분이 다자이 오사무의 사양이라는 요 책을 또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 인간식 기억하고 이 사양하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양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사양은 그 주인공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다자이 오사무가 남자인데, 네, 여자의 시선으로 시작되는 그런 작품이고요. 네, 이 사양이라는 뜻이, 저는 이제 사양한다라는 그런 뜻인 줄 알았는데, 이 원래의 뜻은 기우는 해, 저무는 해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일본의 그 전쟁 이후, 패망한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그런 귀족들, 일본 귀족들, 그리고 그 도시가 이제 패망하고 그런 귀족들의 삶이 무너지는 그런 거에 대한 허무함, 네, 그런 거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책에는 그 인간식 격에도 약간 조금씩 기독교 사상이 조금씩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책에서는 되게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기독교, 그 다자이 오사무의 그런 기독교적인 사상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일본 작가가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이런 전쟁 패망에 대한, 그리고 전쟁에 대한 무의미함, 그런 거를 조금 이 책에서는 조금 언급을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신선했다라는, 이 일본 작품에서는 그런 그 일본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는 작품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신선하게 봤고, 요것도 인간식 경우 요것도 뭐 길지 않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다자이 오사무 작품 좋아하시면은, 인간식 격을 읽고 괜찮았다 하시면은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0월에 마지막 읽은 작품이고요. 10월에 마지막 읽은 작품은 이 책입니다. 폴 오스터의 공중고개사라는 작품이고, 요거는 이제 미스터 버티고라고 원제가 달려있고, 열린 책들에서 한정판으로, 포로스터 한정판으로 나왔던 책 세트 중에서 한 권입니다. 네, 요 책은 공중고개사이기도 한데요. 이 버티고라는 뜻이 현기증, 그런 어지러움증을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읽어보면은, 공중고개사라고는 하지만, 하늘을 나는 이 주인공, 이 월터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하늘을 나는 법을 터득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월터에 대한 성장 소설이고요. 이 80살이 넘은 그 월터가 과거의 자기를 이제 회상하면서 시작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월터가 하늘을 나는 기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고개사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 거고요. 이 책이 워낙에 가독성도 좋고 내용도 좋다 보니까 그것도 한번 추천을 드리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10월 달에도 이 정도의 작품을 읽었고요. 네, 이 정도 작품을 읽었고, 이 권수로 하면 8권인데 7 작품을 읽었는데요. 이 7 작품 모두가 좀 추천을 해줄 만한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은 이 책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또 11월 달 독서를 하고 있거든요. 11월 달에는 좀
벽돌책이 또 도건을 지금 읽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11월 달에 좀 완독을 할수 있게끔 열심히 독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행복한 독서 하시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